기다려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려 여러분, 오버리베이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엄청나게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 근데 아빠께서는 아직도 자고 계세요 여러분. 아 진짜 아빠! 아빠! 야, 배 위에 올라가면 어떡해. 아, 야, 아니 진짜 제 침대에서 자시면 어떡해요. 야, 여기 내 침대 아니야? 아, 아니거든요. 여기 내 옆에 사랑하는 유니콘인데 여기 내 침대지? 아니거든요. 여기 제 침대거든요. 아, 왜 그러세요? 아, 여기 제 집인데. 아, 그렇죠. 어쨌든 오버룩백이 엄청난 업데이트가 됐다면서요. 어, 그거 어떻게 알았어? 당연히 제가 알고 있어야죠. 어, 한숨 자고 가면 안 될까? 나 좀 더 졸리고. 아, 안 돼요. 빨리 일어나세요. 아, 알았어. 아, 진짜. 야, 이제. 아, 그 또 아침에 깨우지. 지금 새벽인데 아직 해도 안 떴는데. 새벽부터 해야 이렇게 부지런하게 개미처럼 해야죠. 그래, 알았어. 그럼 일단 도시로 가자. 아. 오케이, 자 갑시다. 도시로 텔레포트. 텔레포트 고고. 어이, 아리야. 머리로 올라오면 어떡해. 아, 아니거든요. 자, 어디 갔니? 여기 뉴스보드. 뉴스보드. 오케이, 자 뉴스보드에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 말이야. 네. 첫 번째로는 12종류의 새로운 패치, 새로운 패치 생겼고. 예스. 그리고 거기에 또 새로운 로벅스, 엄청난 로벅스 패치 생겼대. 그 말은 12종류의 새로운 패치는 가스는 아닐 거고, 뭐 밑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울트라레 이런 애들 있을 거고. 오케이. 그 로벅스 패치는 가실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등대에 망원경이 생겼대. 망원경 원래 있지 않았어요? 근데 볼 수 없었잖아. 네. 뭔가 보이는 거지 망원경에. 그리고 말이야. 네. 여기 풍뎅이 마크 보이지? 네. 가까이 가봐. 제네럴 버그 픽스라고. 풍뎅이. 풍뎅이가 뭐지? 풍뎅이요? 버그, 벌레지. 네. 그 벌레, 버그를 좀 수정했대. 버그를 좀 수정했고 제일 밑에 마지막에 예스! 컨스트럭션 사이트 해즈 어 비지럴. 이 무슨 말이냐면은, 네, 여기에 공사 현장이 있잖아. 네. 공사 현장에 누군가 왔다고 하네. 확인해 봐야겠지. 네. 그 전에 예스. 도시 왔는데 또 뭐 해야 되니 우리? 우물 던져야죠. 그치, 우물 먼저 갔다 올까? 오케이, 좋아요. 자, 우물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해. 우리 가는 방식이 있잖아. 자, 우물로 쓸 때 하나 둘 셋 점프. 자, 금방 왔고요. 네, 왔고요. 자, 아빠 먼저 뽑겠습니다. 자, 메이커 위시. 자, 돌아간다. 자, 아빠 돌아가고. 자, 오늘은 제발 실버 티켓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75점 나왔고요. 오케이. 나으려 가실까요? 아빠 비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비키세요. 불은 옮깁니다. 아이, 참나. 야, 이제 뭐 사회적 거리 유지하는 건가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Make a wish! 과연 아래는 뭐가 걸릴 것인지? 자,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똥똥 티켓? 아니야. 똥똥. 아니야, 그럴 일 없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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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결혼이 옮긴 거라면 앞으로 제가 먼저 돌리겠습니다. 자, 이제 건축사에 좀 가볼까? 예스. 옹상한 전화 가겠습니다. 하나, 둘, 네, 셋. 오! 자, 엄청나게 빨리 지금 건설 현장에 왔어. 오케이. 뭘 건설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한데 도대체 누가 왔다는 거지? 그니까요. 찾아보자. 여기 차가 있어요. 여기 못 보던 차가 생겼는데 탈 수 있나? 원래 있던 차인데요, 아빠. 아, 있었나요? 아, 아빠 건설장은 건설장이네. 아빠! 여기. 아니, 누구지? 아니, 당신은 누구죠? 아니, 당신은... 누구지? 안녕, 아려. 네가 아려랑 빵꾸뽕뽕 방귀를 많이 낀다는 애구나. 모두들 널 그렇게 부르더라고. 내 이름은 데이지 디노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안녕. 반갑다. 너 누구니? 나는 고고학자야. 나는 땅 파는 거 전문이지. 여기가 나의 새로운 땅 파는 곳이란다. 내가 듣기론 여기에 분명히! 엄청난 것들이 이 땅 밑에 있다고. 믿고 있단다. 와우. 근데 아려야. 네. 고고학자가 뭐지? 고고학자요? 고고학자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라니? 그 화석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그 박물관에 그거 전시하는 무덤숲에 있는 부엉 그 사람 같은 사람. 그렇지. 부엉스 같은 거지? 네. 물어보 다시 또 눌러봐. 근데 부엉은 그 화석 가지고 사고 끓여 먹잖아요. 눌러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 날 공동수집가라고 해. 나의 직업은 말이야. 그래,
공룡의 화석을 모아 땅 파가지고 근데 나는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방금 네가 말했던 그 뭐야 사골 전문가처럼 박물관을 만들려고 해. 와. 너도 알 거야. 내 친구 그 닥터 맥플라 있잖아. 그 약간 정신 나간 과학자 기억하지? 왜 이렇게 당황하고 그러니? 실은 그 닥터 맥플라이가 날 여기로 불렀어. 왜냐하면 닥터 맥플라이 생각에는 여기 바로 이 오버룩베이에 바로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100만 년 전에 엄청나게 많은 공룡들이 살았었고 많은 그 뼈다구랑 사골들이 이 땅에 묻혀있다고 믿고 있거든. 근데 사골은 어떻게 묻혀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야 그 친구 닥터 맥플라이는 엄청난 계획이 있어.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뭐 아마 박물관을 만들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사골국 전문점을 만들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여기 와서 지금 계속 땅을 파야 돼.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다음에 또 보고 우리 이야기하자. 그래. 이 친구가 그러면 그 사골의 전문가 저 공룡 뼈다구의 전문가잖아 아래야. 네. 공룡 뼈다구 전문가를 여기로 보냈다는 건 말이지. 네. 이 또 이 오버룩베이가 이 아답터미의 그런 성격을 가지면서도 모동숲의 성격을 가진다는 거네, 그지? 네. 그러면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박물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본다. 자, 그렇다면 예스! 다음 업데이트 상황인 등대로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니? 예스! 자, 그러면 등대로 가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자, 금방 도착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자, 여기 망원경이 계속 있었는데 예? 도대체 뭐가 보인다는 거죠? 한번 제가 앉아가지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가 보이니? 응? 안 보이니? 왜 그러지? 낮에는 안 보인대. 헐! 밤에 돌아오라는데? 헐! 아려랑? 아, 여러분 이건 낮에는 안 보입니다. 밤에만 보인다고 하네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그럼 해가 떨어지기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예.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저희 펫샵으로 가야 되죠. 자, 펫샵으로 다시 갈까요? 자, 하나, 둘, 셋! 야! 야! 아려야? 아빠? 나 왜 공중 구양을 하고 있지? 아빠 왜 그러세요? 아 여기 또 다른 여기 저 풍뎅이가 있고요. 버그 내려왔고요. 대박이네. 근데 지금 뭐 펫샵이 업데이트됐다고 했는데 겉에서 보기엔 똑같아요, 그죠? 맞아요, 똑같아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자. 들어가 봅시다. 자 과연 뭐가 변했는지. 안녕 엠마. 아빠. 네. 아빠가 네 펫을 한 마리 빼고 다 뽑았었거든. 네. 그래서 아빠가 22마리 중에 21마리였는데 네. 너는 몇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36마리가 됐어? 저는 19마리밖에 없는데요. 와, 아빠는 21마리, 종류가 21마리가 있거든. 아빠는 지금 가시 2마리나 있죠, 가둘. 아니, 근데 가시 지금 기존에 있던 거 두 개를 빼면은 3개나 더 추가됐거든요, 여러분. 아빠는 기존에 거 다 뽑았는데 가시 또 3개나 생겼어요. 아, 진짜 이러면 너무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 오마이갓이라고 그러죠? 오마이갓! 그럼 어떤 가시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친구들 지금 막 난리 났어요, 지금. 아니야! 근데! 여기에! 예! 이거는 스트로베리 카우 딸기 우유가 나온다는 빨간졌어. 근데 아빠 네 예 딸기 파티클 이게 딸기 우유가 나오는 스트로베리 젖소가 나왔습니다. 대박이요! 와 대박 귀여운데 네 자 이거는 도대체 얼마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죠? 귀여운데 가격은 안 귀엽네요. 얼마예요? 699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귀엽지 않고 무섭네요, 여러분. 아니, 지금 이 699면은 네. 아답트미에서도 이 정도의 가격이 있었나요? 이 정도의 가격은 없었고요. 600짜리에 이제 레전더리 친구들은 있었습니다. 600짜리가 있었는데 699라는 건 아답트미의 가장 최고의 레전더리 친구들보다 더 비싼 거네요. 네 맞아요. 구미호보다 더 비싼 거죠. 아 하나 사볼까요? 네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빠는 거지기 때문에 아래만 사세요. 와! 근데 얘 이거 아예 핑크색 파티클도 있고 아예 샤이닝이 그냥 되는 거잖아 이거 진짜. 네. 기본 샤이닝이네 그냥? 와 대박 이뻐 아리야. 예,
얘가 그렇게 비싼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냥 샤이닝이네. 아 이제 샤이니네. 아 그러면은 얘를 또 샤이니로 만들면은 여기에다가 반짝이 파티클이 추가되면 더블 샤이닝. 그러니까 아빠 지금 샤이닝 펜 한번 꺼내볼게. 아빠 지금 알리콘이 갓 이 갓 알리콘이 있는데도 한번 들어봐도 yes. 갓 알리콘과 이 샤이닝 딸기 그럼 딸기가 반짝이가 되나? 반딸? 반딸이 되는 건가요? 근데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보면은 얘가 지금 샤이니 상태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샤이니를 만들게 되면 이 알리콘이 갓이잖아요. 그렇죠. 갓. 얘는 샤이니를 만들었을 때 이 정도잖아요. 네네. 그럼 얘를 이걸로 옮겨가지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이 파티클을 추가되면 얼마나 이쁜 거죠? 아 이거 완전 사기 아닌가요? 너무한데요 이거. 이야 엄청나고요. 아빠 앞에 친구가 와우 하고 있어요. 아 예 감사드리고요. 아 진짜 샤이니 알리콘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예스. 자 이제 한번 또 뽑아봐야겠죠. 예. 아려랑. 자 아빠는 또 네.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개발바다 코인이 2440 있습니다. 아련 저는 300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련 얼마 있죠? 300? 네. 털어보겠습니다. 자, 네, 털어서, 저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털어서 오늘 좀 티켓 좀 그리고 좀 돈도 좀 많이 좀 받아야 되는데 아 이거 새로운 친구를 뽑고 싶은데요 여러분. 네. 아 사슴. 사슴 제가 없던 건데 나왔습니다. 저 어! 사자 나왔어요! 사자! 예.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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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상 사자 하나 나왔고 사자 뭐죠 등급이? 사자는 레전더리입니다. 아 레전더리 사자 나왔고요. 아 축하드리고요. 아 나도 신상 뽑고 싶은데. 뽑기 더 나왔고요. 자 저는 두구 제발! 어! 아련도 나왔어! 사자! 나이스! 아련랑 라이언. 아 얘 라이언 되게 귀엽다. 라이언도 귀엽네요. 얘는 근데 약간 뒤에 헤어스타일이 네. 마마 스타일이 특이해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헤어스타일. 뭔가 네. 사자라고 하면 되게 갈기가 되게 뭔가 거칠은 느낌인데 얘는 각진 깍두기를 붙여놓은 네. 느낌? 깍두기 느낌도 있고 살짝 물걸레 느낌이 있어요. 물걸레 느낌이 있는 그런 라이언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련은 지금 이 딸기 조수가 갖고 있는 값어치랑 네. 입양하세요에서 아래가 아끼는 유니콘. 네. 일단 뭐 기본 유니콘이라고 할게. 네. 기본 유니콘 또는 예. 이 친구랑 값어치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뜻이 뭐가 있죠? 일단은 네. 제 생각대로면은 네. 일단은 얘의 외형을 봐서는 굉장히 귀엽거든요, 여러분.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 친구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기본적으로 주는 파티클이 있죠? 네네. 그래가지고 얘는 네온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샤이니의 역할도 굉장히 할 수 있는 캐릭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샤이니의 모습이 굉장히 기대되는 캐릭터인데 네. 거기서 유니콘과 값어치도 굉장히 비슷한데 저는 이 스토리베리 카오가 이게 조금 더 값어치가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럼 그게 일단 유니콘은 로벅스가 아니잖아. 네 맞아요. 얘는 확률이고 게다가 조금 오래된 패시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네온을 만드시고 살짝 조금 값어치가 떨어진 상태예요 여러분. 그럼 뭐가 있을까? 그러면 입양하세요 해서 얘랑 지금 버금갈 수 있는 패스 뭐가 있을까요? 이제 여왕벌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왕벌의 값어치? 여왕벌 한 네온 정도? 네온 여왕벌의 값어치랑 이 스트로베리 카오의 현재 상태. 현재 상태. 아하 이거 진짜 너무 고민되는 결정인데요. 얘 스트로베리 상태는 지금 가격도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모형도 이쁘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파티코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높은 값어치이고 네. 거기에다가 입양하세요 팩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아하 이거 조금 많이 고민되는데요 여러분. 아려랑 아빠 근데 지금 밤 되는데 우리 등대 보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등대 빨리 가자. 우리가 지금 이 배세 지금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려 빨리 가야 돼 등대. 빨리 갑시다. 빨리 오세요 아빠. 텔레포트가 안 돼. 캐릭터 재설정해야 돼. 재설정도 안 돼. 게임 종료했다 나갈게. 아 진짜.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벌레 많이 잡았다면서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니까요. 아 게임 로딩하고 있고요. 여러분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아침이 되면 안 되잖아요! 빨리 봐! 아침이 되면 안 돼! 안 보인다고! 자 여기 망원경을 클릭하면은 여러분 지금
뭐야 저거? 저 운석 아니에요 여러분? 뭐지? 보라색 뭐지? 얘 광물같이 생겼는데요? 운석 같기도 하고 광물같이 생겼는데 얘가 지금 잠시만요. 이렇게 되면은 오버룩베이로 항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려랑 여러분 지금 아빠께서 아직까지도 서버를 못 찾고 계셔가지고 제가 대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려 어딨어? 제가 대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오버룩베이의 새로 생긴 펫 친구들 너무나도 귀여웠고요 여러분. 스트로베이 카운 너무나도 귀여웠습니다. 게다가 운석이 떨어지고 거기다 고고학자 친구까지 나오니까 와 이거 스토리까지 아 완전 대박이었고요 여러분. 점점 더 기대가 되는 오버룩베이 같습니다.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려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 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RR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